딱 두 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. 120 다산콜센터, 1577-0954 동물보호상담센터. 안녕하세요, 설치니 여러분. 설치원수 이사입니다. 이번 시간엔 여러분들의 소중한 질문에 답변을 드리는 Q&A 시간입니다. 질문 주세요. 이게 진짜 좀 어려운 것 같아요. 연휴 때, 설날이나 이럴 때 실제로 동물 구조 알림이 폭주를 한대요. 따뜻하신 분들이 그런 아이들을 보면 아이고 어떻게 해야 되지? 어떻게 해야 되지? 고민하시는 경우들이 많거든요. 근데 결국에 이제 방법을 모르니까 어찌할 바를 모르다가 오히려 더 복잡한 일들이 생기는 경우들이 좀 있어요. 이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사실 정말로 복잡한 일이고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들이 좀 있지만 그래도 아주 간단하게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. 첫 번째로 우선은 시골에 있는 아이들, 막 유기견이나 길거리 돌아다니는 아이들은 잘 안 잡힐 거예요. 근데 막 억지로 쫓아가거나 잡으려고 하는 건 좋지 않습니다. 오히려 잡힐 애들은요, 지들이 와요. 나쁜 사람들이 버린 아이들 있잖아요. 그런 아이들은 이제 사람에 대한 좋은 경험이 있는 아이들은 뭐 간식으로 유도하거나 이리 와 하면은 자기가 스스로 오는 경우들이 많아요. 근데 억지로 잡거나 하면 우리 좋은 마음을 가지고 다가갔다가 얘네들도 우리 좋은 마음 가진지 모르잖아요. 그러니까 뭐 물린다거나 아니면 오히려 더 도망가 버릴 수 있기 때문에 첫 번째로 중요한 건 놀라지 않게 다가가야 된다. 그리고 잡히지 않는다고 해서 억지로 잡으려고 하면 안 된다. 이건 전문가들이 필요해요. 이제 문제가 그거죠. 잡혔다 나한테. 길했을 땐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때부터가 제일 큰 고민이죠. 자 이제 두 번째, 나한테 와서 내가 이제 보호를 하기 시작했다. 그럼 이때부터 정말 많은 생각이 들 텐데 딱 두 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. 120 다산콜센터, 1577-0954 동물보호상담센터. 이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. 사실 우리가 120 다산콜센터는 거의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이것만 외우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. 그 전에 먼저 해야 될 게 뭐냐면 혹시 목걸이 있는지 봐야죠. 거기 전화번호 적힌 경우들이 있으니까 목걸이 있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고요. 그 다음에 만약에 시간이 되시고 내가 조금 더 도와주고 싶다라고 한다면 주위에 가까운 동물병원이 있다라고 한다면 동물병원에 다 이 RFID 리더기들을 거의 다 갖고 있거든요. 그러면 동물병원에 가서 RFID 리더를 딱 찍었는데 내장칩이 있다. 아 그러면 이제 끝난 거예요. 보호자를 찾을 수 있어요. 근데 만약에 이제 없다. 우리가 120이나 1577-0954에 전화를 해서 유기견 보호소로 가야 되는 거죠. 유기견 보호소로 가게 되면 이 보호자 찾기 공고가 10일 동안 뜨게 되는데 이거 이 동안에 보호자를 찾지 못한다면 유기동물로 분류가 되고 10일 뒤에 무조건 안락사하는 건 아니에요. 오해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공고기간이 10일이고요. 10일 공고 동안에 보호자가 나타나지 않으면 이 강아지의 소유권, 별로죠? 아직까지 우리나라 법이 그렇게 돼 있어요. 이 물건처럼. 소유권이 관할 시군구청으로 넘어갈 거고 그때부터 뭐 자리가 없다거나 얘가 아프다거나 더 이상 입양이 안 된다라고 한다면 10일 이후에는 언제든지 이제 안락사의 위험이 있는 거죠. 그래서 이런 걱정 때문에 어떤 분들은 너무 순하고 나한테 왔다. 내가 너를 키우겠어 하면서 바로 집으로 데려가시는 경우 있거든요. 이거 안 됩니다. 가족들이 애타게 찾고 있는 아이일 수도 있어요. 구조했다고 임으로 데려가거나 자체적으로 임보 후에 다른 곳에 입양을 보내면 이거 불법이에요. 가장 중요한 건 동물보호관리 시스템 전산에 등록을 해놔야 됩니다. 이게 법이 있어요. 그래서 구조 동물을 구조자 마음대로 하면 동물보호법상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.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진짜 키울 거라면 전화해서 등록해놓고 공고기간 10일 뒤에 보호자가 나타나지 않으면 그때는 내가 입양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야지 내 맘대로 막 키우겠다 이렇게 하면 절대로 안 된다라는 겁니다.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보호소에서 지내야 되는 건 아니에요. 이게 되게 중요한데 네, 정말 좋으신 분이 구조를 했다, 키우거나 임시보호를 하고 싶다 그러면 120이나 1577-0954로 전화해서 이 과정을 여쭤본 다음에 우리 아이를 유기견으로 전산 등록을 해놓고요 내가 임시보호를 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관할 보호소랑 소통 후에 집에서 임시보호도 가능합니다. 그러니까 무조건 보내야 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거 찾고 있는 가족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전산 등록은 해야 된다 잊으시면 안 됩니다.
되게 복잡하죠. 이 이후에도 뭐 안락사, 뭐 이렇게 또 사설 보호소와 시 보호소 막 이런 것들 신경 쓸게 많은데 그래도 길거리에 떠돌아 다니는 강아지들을 보면서 뭐 로드킬을 당할 것 같이 걱정되거나 위험한 공간에 있거나 꼭 도와주고 싶으신 분들은 120만 기억을 하셔도 됩니다. 조금 더 기억력이 좋으신 분들은 전 까먹을 것 같아요. 1577-0954도 기억해 주시면 좋고요. 잘 생각이 안 난다 그러면 우리의 다산콜센터 120만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. 즐거운 설 명절 보내시고요. 다음번에 더 좋은 정보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또 놀러오세요. 안녕.